자, 여러분 일제 침략과 민족의 순환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인데 여기 이제 문제가 보통 이제 한 반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그렇게 뭐 그 버릴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354쪽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3번, 4번, 5번, 6번. 자, 그다음에 8번. 이렇게 지금 다섯 문제가 다 뭐죠?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조사 사업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1번 문제는 소위 이제 뭡니까? 문제 푸는 요령, 스킬이 필요하다고. 왜? 탐구 자료를 봤더니까 이게 뭐야? 이 조선 태영령이야. 조선 태영령은 그냥 1910년대인데 그것만 가지면 문제가 1번하고 4번하고 답이 두 개야.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센스가 좀 있어야 되겠지. 선생님, 조선 태영령 저 1912년이라고 안 외웠는데요. 안 외우는 게 당연하지. 그걸 외우는 새끼가 오히려 뭡니까? 공부를 좀 오버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령이 1910년이다. 이 연도는 안단 말이야. 회상 페이지가 1920년이다. 이 연도는 안단 말이야. 그럼 대한강복군 정부가 1914년이야. 그럼 1번, 4번 정답이 두 개가 아니라 1번, 4번 중에서 자 1번은 뭐라고? 회사령을 공포하고 있는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이라고 딱 적시를 했으니까 1번보다 몇 번이 정답이야? 4번이 정답인 거지. 됐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낚기위한 문제지. 야, 이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 문제 가지고 공무원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되겠냐고 막 질의를 하고 막 뭐 진태가 질의를 했나? 춘천의 또라이?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잘 낸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그걸 청원한 사람들이나 질의한 국회의원이 무식한 거고요. 이 문제는 잘 낸 거예요.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단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문제 응용력이나 추론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는 시험 뭐라고? 완벽한 답이 아니죠. 문제 정황상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6번 문제. 자, 이러면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맞죠? 이게 지금 뭡니까? 토지조사국이에요. 토지조사국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건 뭐라고? 자, 문제 푸는 센스, 스킬이 중요합니다. 봐봐라고. 이광수의 무정. 내가 저 뒤에 간 분명히 이광수의 무정은 내가 연도를 외우라고 그런다. 1910년대.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 뭐라고? 이광수의 무정이 1917년작이야. 그런데 동남이 3번에 연초전매 제도. 1921년이지.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한 연도라 그랬어. 동남이 3번에 의열단 1919년에 만들어졌어. 맞지? 자, 동그라미 1번 봐봐. 조선청년연합회. 자, 선생님 조선청년연합회 선생님 연도 외우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1910년대 민족운동이 민족운동이나 민족운동 단체가 있어 없어? 헌병경찰통치 이런 거 없어? 몇몇 비밀결사밖에 없어? 그럼 너희들이 봤을 때 청년단체나 사회운동단체가 만들어진 건 전부 언제일까? 3.1운동 이후겠지. 3.1운동 이후겠지. 정황상 3.1운동 이후겠지. 선생님, 조선청년연합회가 192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이번 기회에 외울까요? 진짜 나한테 대갈통 터진다,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 1910년대 뭐라고? 아주 엄혹한 헌병경찰통치야.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거, 민족운동단체라고 하는 게 없어. 자, 대한강복회나 독립의군부와 같은 이런 몇몇 비밀단체가, 비밀결사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던 시대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단체, 무슨 무슨 운동은 전부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기에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1, 2, 3, 4번 문제 정황상 토지조사국이 있었던 1910년대에 토지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을 때 토지조사업이 1912년부터 18년까지잖아. 그러면 이 무렵에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광수의 무정밖에 없다. 됐죠? 자, 문제 푸는 어떤 스킬, 센스, 감각, 이게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11번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 통치죠. 맞습니까? 문화 통치기에 일어난 이것도 이제 이게 뭐야? 문제 푸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맞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저 뒤에 가면 동그라미 3번에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 이거 절대 연도지. 동그라미 4번에 조선소년연합회, 야 내가 조선소년연합회 아까 내가 애우라 그랬어? 이런 민족운동단체 이거 다 언제야? 3.1운동 이후야. 1927년이라고 한 연도를 안 외워도 그렇지? 근데 이 백산상에 이거 색칠 좀 해봐. 백산상 너희들 중에서 백산상해가 1914년에 자 안희재 선생이 설립한 민족기업이다. 민족상해다. 이거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건 이번 기회에 알아두고. 이 백산상해가 왜, 이게 언제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창고지. 군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게 단둥에 있는 이륙양행과 그다음 부산에 있는 백산상해지. 그러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걸 군자금 조달 창구로 삼았다는 건 원래 그 이전부터 이 상해가 있었던 거지. 맞나? 그래서 약간 문제 푸는 어떤 센스, 감각을 동원한다면 이 문제가 정답이,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우리가 대충 언젠지 알고 있잖아. 알겠지? 이 문제가 내가 난이도, 자, 이렇게 중위라고 분류한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동그라미 4번 선택지에 낚일까봐. 알겠죠?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약간 문제 푸는 어떤 센스, 감각이 좀 필요하다고. 오케이, 말이. 너희들이 센스가 있어야 된다. 뭐 대충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독립운동 이런 거 공부하는데 무슨 균 또는 균등 나오면 뭐야?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었겠지. 이 눈치가 졸라 없어요. 선생님 저 어디 보니까 조선독립동맹이나 어?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 강령도 무슨 막 균등 뭐 그런 게 나오던데요. 야 그게 나오겠어? 일단 확률은 95% 이상 뭐라고 이 균등 들어가면 뭐겠어 이게. 그래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고 몇 년에 제정된 1941년에 제정된 이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게 뭐다? 조소왕의 그렇지 삼균주의. 이 삼균주의 이념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정상 아니겠니? 그렇지? 졸라 틀려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론 공부보다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이론과 문제풀이의 뭐라고 상호작용. 이론 많이 달달달 외우면 뭐하냐고. 문제에 더 적용을 못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 탐구자료에. 이 사상을 정립한 인물이래. 자, 이 문제는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소왕 다 뽑아줬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은 여기서 조소왕 다 뽑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왜 어려우냐. 조소왕 뽑아준다고 답이 안 나오거든. 이게 일제강점기하고 현대사 지식이 짬뽕이 돼야 돼. 봐봐. 4번 정답 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 한국독립당 이거 말하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자,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는데 분파투쟁이 일어난 거지. 의열당 김원봉이 이 민혁당을 주도하니까 조소왕과 지청천이 삐져서 이탈을 해. 그래서 조소왕이 삐져갖고 이제 만든 게 한국독립당. 지청천이 삐져갖고 만든 게 조선혁명당. 삐졌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여튼 좀 하여튼 그래. 요 한국독립, 자, 내가 한국독립당 네 번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동그라미 1번 한국독립당은 이걸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렇지? 근데 100번 양보해도 조수왕이 재은의회 의원이 됐을 가능성은 낮아. 왜? 내가 뭐라 그랬어? 김규식이 남북 정치협상을 제안했어. 솔직히 이때 조수왕과 김구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조수왕 선생이 같이 김구 선생 모시고 평양에 갔지. 근데 그때 남북 정치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50총 선거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참여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조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 조성 선생은요, 나중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에, 원래 내가 재은국회의원이 임기가 4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그랬지.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5.30 선거라고 해서 2대 국회의원 선거 열리는데 이때 조성이 전국 최다 득표를 했어. 그런데 이 양반은 국회의원 생활 못 하셨지. 3주 만에 6.25 전쟁 빵 터져갖고 북한이 모시기 작전 해갖고 어떻게 했어? 조수왕 선생 납북됐어요. 이승만이 도망가면서 한강다리 끊어갖고 이 양반 도망 못 간 거야. 피난 못 간 거야, 이 양반. 그래갖고 납북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북한에서 납북돼갖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정확한 생물연대도 몰라, 이 양반. 사부님이 저기 2006년인가 7년인가 근현대사 수업하는데 수업하고 중간에 화장실에서 뭐 이 남자들 있잖아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놈이 와갖고 선생님 저희 조부께서 조수왕 선생이라고 딱 보고 그래? 얘 멋있더라고요. 내가 여운형 선생 증손자도 가르쳐봤고 그 외증손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수왕 선생 손자도 제가 가르쳐봤죠. 지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이 명문가의 자세답게 이게 빛이 좀 나, 애들이. 하여튼, 사실 조수왕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너무 이제 그, 소위 이제 박정희 이승만 소위 이제 극우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업적이 훼손돼서 그렇지. 사실 조수왕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할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여운형 선생이 나는 뭐 범좌파다 이건 동의하겠는데 여운형 선생이 그럼 빨갱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냥 온건 좌익이다. 뭐 이런 정도란 말이야. 조수왕 선생 기본적으로 우익이에요. 아주 핵심 우익이에요. 이 양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이념적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수왕 선생이 기여한 바가 크죠. 굉장히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하나거든, 이 양반. 근데 이제 후대의 평가가 좀 박하지. 소위 박정희 같은 그런 외놈 장교 하던 사람이 대통령 18년이나 했으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독립운동가 당시 간첩으로 몰려갖고 상당수가 막 희생되고 그랬던 거지, 그 시대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17번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3번 문제 있죠.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자, 봐봐요. 이거 의열단 맞지? 그러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은 절대 답칠 거 아니지? 이거 한인애국당 소속 아니야. 김구 수하들이잖아. 그렇지? 1번과 3번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학과 의거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이 단학과 의거가 원래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2년 전이에요. 그 전에 문제 안 나왔었어요, 얘가. 알겠죠? 자, 여러분. 근데 단학과 의거 엄청 중요하다.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스토리 말씀드렸죠? 잘 기억, 우리 선수 잘 기억해봐. 1921년에 자 김익상 의거가 있었어. 맞지? 김익상이 동척에다 그러니까 자, 조선총독부에다 폭탄 던지고. 근데, 김익상이 현장에서 체포된 게 아니거든. 난리가 났지. 이거는, 오리무중이 됐어. 그리고 1호부터 6개월 뒤에,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가 상해 황포탄 부두야, 부두. 여기서 이제 황포탄 부두에서 내리는데,
자, 일단의 무리들이 총으로 권총 저격을 했어. 다나카 육군 대장이면 야, 일본군 수뇌부 중에서도 야, 포스터가 뭐 많겠니? 포스터가 아무리 많아도 10명 안 되지 않겠어? 굉장히 일본의 고위급 장 뭡니까? 이 최고위급 장성이지. 인마가 어떤 괴한으로부터 괴한 몇 명으로부터 총 권총 세례를 받았는데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아니 다행히 아니지. 하여튼 뭐 이 새끼 죽진 않았는데 총알이 모자를 스쳤어. 모자를 관통했지 엄밀히 말하면. 발칵 뒤집혔지. 그래서 주모자 몇 명이 체포됐어. 그걸 취조하다 보니 그 주모자가 누구냐면 이제 김익상, 오성윤 등이야. 근데 그 주모자를 취조하다 보니까 너네들 여지 없어 새끼들? 막 취재하다 보니까 김익상이 야 내가 6개월 전에 내가 했어. 그래서 이제 저게 알려지게 된 거였어요. 알겠죠? 저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즘에 동그라미 1번 엄청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봐. 이게 공시에 나온 게 처음이야. 아직은 정답이 아닌 걸로 나왔지. 조만간 언젠간 이게 다시 나올 거야. 자, 1933년에 엄밀히 말하면 이 백정기는 한인 애국단 소속도 아니고 의열단 소속도 아니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우당 이회영 있지. 우당 이회영 선생이 아나키스트잖아. 무정부주의자잖아.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 조직한 항일단체가 이게 항일구국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 무정부주의 성향이야. 한일구국연맹 산하의 비밀의거단체가 이 흑색공포단이라고 있어. 흑색공포단. 그 흑색공포단 소속이야. 백정기 등이. 알겠지? 그래서 일본공사 아라우시를 자 이런 뭡니까? 저격하려고 했지. 암살하려고 시도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백정기 색칠을 한다. 백정기. 야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자. 우리 선수 야 봐봐 우리 자네 지금 김구 선생 유해가 묻혀 계신 곳이 어디야? 그래 너 한국인 맞네. 맞지?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 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봐. 여기 가면 김구 선생 묘가 있고 김구 선생과 함께 배장돼 있는 인물들이 있어. 누가 있냐? 두 명은 짐작이 돼. 누구? 이봉창, 윤봉길이야. 물론 가묘야, 가묘. 근데 김구 선생과 같이 배장돼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 3의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백정기, 백정기. 알겠지? 백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얼핏 이름 정도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백정기는 나름 대단한 인물이야. 알겠지? 이 백정기를 가지고 소재 삼아서 이렇게 선택지 지문을 구성한 게 얘가 사이코가 아니라니까? 이 출제위원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둔다. 넘어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부님이 3년 전, 4년 전부터 수업하던 뭘 들어야 돼? 절대 사료라고 하는 수업을 들으란 말이야. 아니면 프린트라도 보란 말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20번에 색칠해봐. 이 중동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전선은 중국군이 맞고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맞는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지? 내가 이게 절자. 야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군 지청천부대하고 중국의 호로군. 호로군 할 때 철도를 지키는 군대란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 중동철도를 경계선으로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맞고 서부전선은 중국군이 맞는다는 표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 알겠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설명은 했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내가 이 사료가 절대 사료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야기했어. 지금 이야기한 게 이 문제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야. 2년 전, 3년 전부터 늘 이야기했어. 내 수업 시간에는 영혼이 없지. 그러다가 시험 문제 나오고 네가 언제 이런 걸 강조했냐고. 테이프 돌려봐. 지금은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 테이프 돌리면 다 나와.
5년 전, 7년 전, 10년 전 테이프 돌리면 다 나와. 심지어 수능 강의할 때 테이프 돌려도 나와. 절대 사례야 이게. 이 뭐라고 이게?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군 청천부대가 중국의 호로군과 맺은 각서야. 알겠지? 자, 여러분. 니은과 니을이 어디라고? 한국 독립군 지청천 부대고.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이 뭐라고?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야. 맞지?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틀려도 2번 답쳐갖고 틀려야 될 거 아니야? 1번이나 4번 답쳐갖고 틀린 새끼는 뭘까? 이 개잡종 아니야, 이거 완전히. 지조가 없는 거잖아, 지조가. 틀려도 2번 쳐갖고 틀려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20번 문제 살짝 어렵게 냈지만 문제 잘 냈죠. 정말 잘 냈죠. 야, 출전도 봐봐. 또 기상직이야. 내가 이러니 기상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출제를 안 한다니까 너무 섭섭해. 알겠지? 역사가를 물었지? 역사가 중에서 자, 출제 봐봐. 양대산맥이 누구야? 신채호 박은식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엔 뭐도 나와? 정인보도 나와요. 문일평도 나와요. 손진태도 나와요. 알겠죠? 우리가 잘 나오는 사람 세 사람은 알잖아. 신채호, 박은식, 백남은 이 세 사람이 잘 나온다는 건 알잖아. 근데 이 세 사람 말고도 간혹이지만 나온다는 거야. 누가? 문일평 나와요. 아주 간혹이지만 나와요. 정인보. 아주 간혹이지만 손진태 나와요. 유일하게 아직 안 나온 사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은 안재홍밖에 없어. 안재홍은 어디 나오냐? 현대사 가면 또 있어요. 안재홍 다른 거 필요 없어. 신민족주의. 딱 끝. 자, 미군 정기에 민정장관을 역임했다. 끝. 알겠어요? 자, 너희들 봐봐. 1번 봐봐, 1번.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보이지? 이거 여기서 박은식 안 떠오르면 되겠어? 2번도 그대로 스킵해도 되겠지, 내가. 3번 봐봐. 야,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박은식이야. 6번까지도 박은식이야. 내가 맨날 너희들한테 수업하면서 묻잖아. 신채호, 박은식 둘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신채호라고 말하잖아. 물론 신채호가 더 많이 나와. 근데 신채호는 어디서 나온 거야? 조선혁명선언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야. 역사학자로서의 신채호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봐봐. 박은식이야. 박은식이 여섯 문제라니까. 어? 이 형님이 여섯 문제라니까. 여섯 문제. 자, 여러분 3번 문제. 이거 진짜 잘 낸 거야. 또 봐봐. 출전이 뭐야? 사부님 좋아하는 기상직이야. 아쉬워. 이제는 이런 주옥 같은 문제를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워. 박은식은 뽑아줬지. 맞지?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3번 선택지 때문에 어려운 거야. 4번 백남은인지 알지. 그 다음에 2번 이병도 손진태인지 알지. 2번과 4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잖아. 자,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대충 알아. 자, 여러분 들어봤나? 1919년 내가 8월인가 내가 기감인가 해. 서울역에 자, 이 당시 나이 65세야. 강우규 의사가 자, 여러분 뭡니까? 폭탄과 권총을 휴대하고 자, 여러분 3대 총독 누구?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는 날. 자, 여러분 뭐라고? 저격을 시도했지. 자, 그리고 체포됐어요. 당당하게 뭐라고 밝혔어요? 나는 대한 노인 동맹단 소속이다 라고 밝혔어요. 저는 솔직히 이 단체 없는 단체라고 봐요. 강우규가 자, 배후에 있는 박은식 선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공의 단체를 난 진술한 거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를 내도 이상한 건 아니죠. 대한 노인 동맹단을 박은식이 조직했고 그 구성원이었던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을 저격하려고 시도한 건 사실이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이번 기회에 슬쩍 눈에다 발라둡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보지만 자, 여러분들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의 새까만 후배들 중에 누군가는 이 지문을
시험현장에서 또 겪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당분간 3년 안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누구냐면 신채호예요. 특히 난 다른 것보다도 꿈하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하늘이 이게 아주 드물게 신채호 선생님이 쓴 소설이다 이게. 단편 소설이다 이게. 야 신채호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신채호 엄청 많이 썼어요. 엄청.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거 뭐야? 조선혁명 선생님이 익숙하지. 그 다음에 또 익숙한 게 뭐야? 독사신론 익숙하지. 또 익숙한 게 뭐야? 뭐 조선상고사, 조선사의 연구초 알잖아. 이거 말고도 억수로 많아. 억수로 많아.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눈에다가 한번 슬쩍이라도 발라둘라 하면 꿈하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하늘. 신채호가 쓴 소설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그런 문제고요. 문제 자체는 좋은데 동그라미 3번 선택지 때문에 제가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세요.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번 한, 이번에 뭐 이게 문제가 나와서 강조한 거 아니야? 내가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도 다른 건 몰라도 손진태 조선민족사 개론 이건 알아두라고 그랬어. 이건 책 제목 가지고 뽑는 거야. 출전이 핵심이라고, 출전이. 조선민족사 개론. 누구라고? 손진태야. 내가 너희들한테 손진태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 진단학회. 또 민속학의 조예가 깊었다고 했어. 그다음에 이 손진태는 조선민족 그러니까 아니 조선민족사 개론이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계급 간의 협조, 민족 단합 이런 걸 자 뭡니까 강조했다는 거야. 손진태. 알겠지? 야 이거 시험에 나와서 내가 강조한 게 아니야. 원래부터 이거는 애우라고 하는 책이야. 왜 정답이 3번인지 아시겠습니까? 1번 누구? 신채호. 2번 누구? 박은식. 4번 누구? 정인봉.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아 조선민족사 개론이 손진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문제는 18번과 19번이야. 자, 이 두 문제는 진짜 문제를 잘 낸 거야. 내가 먼저 19번 한번 볼까? 야, 이거는, 이건 다른 거 없어. 뭐야, 이거? 센스, 스킬이야. 물음을 한번 읽어볼래? 물음? 일제강점기 당시에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이 줄거리다. 그럼 게임 끝 아니야? 야, 일제강점기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영화가 나온 게 아리랑 말고 더 있어? 나도 모르는데? 나온 게 아리랑일 거 아니야. 내가 나온 게 아리랑은 절대 엔도라 그랬지. 1926년. 그러면 1926년 나온 게 아리랑과 시기적으로 제일 가까운 걸 고르라는 소리야. 동그라미 1번 조선화운동? 1933년, 34년이지. 그 다음에 신경량파 문화 20년대 중후반 아니야. 맞지? 동그라미 3번에 트로트 양식 모르겠어. 물음표. 동그라미 4번에 조선영화령 1940년. 이거 내가 애우라고 그랬지. 그러면 문제 정황상 정답이 뭐야? 2번이야 2번. 알겠지? 근데 내가 왜 이 멀쩡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 졸라 쉬운데요. 왜 난이도가 3개입니까? 너희들이 이게 없거든. 이게 없거든 이게. 문제 푸는 이게 없거든. 이런 문제 졸라 약해요.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야. 이게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문제 아니야. 우리 공시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몇 문제씩 꼭 나오지. 쌤 이번 기회에 트로트 양식 애우둘까요? 하지마 하지마. 자꾸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문제 봐봐. 2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왜?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 순환글이 틀린 거야. 순환글이. 만세부는 국한문 혼용이야. 알겠지? 이 순환글이 틀린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거는. 이 새끼들이 원래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거든.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난이도 3개를 붙여놓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10, 한 3, 4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